오늘 얘기할 내용의 제목은 헌법 개정의 한계입니다. 우리 헌법은 1948년에 제정된 이래 다 잘 아신 바와 같이 9번 개정이 되었습니다. 9번의 개헌은 개정 횟수로 보면은 많은 건 아니지만 헌법이 개정될 때마다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고 정치적인 파동과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왜 우리는 헌법을 개정할 때마다 이렇게 정치적 혼란과 위기를 겪어야 했을까요? 우리보다 한 해 뒤늦게 헌법을 제정한 독일은 2014년 12월 23일까지 헌법 개정 횟수가 무려 60회에 달하지만 우리처럼 정치적 파국이나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다. 1990년에는 이 헌법에 기초해서 동서독의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헌정사가 이렇게 전개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헌법의 개정을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 또는 정권의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보겠습니다. 제4차 헌법 개정을 제외한 모든 헌법 개정은 집권을 위한 또는 집권의 연장을 위한 헌법 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이후에는 왜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는 개헌을 통해 집권을 연장하려는 시도가 행해지지 않고 있을까요? 이러한 헌법 개정의 악순환의 종지부를 찍은 것은 11.6 사태 후 1980년 제8차 헌법 개정에서 제128조 제2항, 즉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라는 규정을 채택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규정이 없다면 우리 정치권의 행태로 봐서 지금까지도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을 통해 집권 연장을 시도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규정이 제8차 헌법 개정에서 채택된 경위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히 살펴보면 1979년 11.6 사태 이후에 이른바 서울이 봄을 맞아 한동안 활발하게 개헌 논의가 있었고 이 개헌 논의 과정에서 국회의 헌법 개정 심의 특별위원회가 1980년 1월 1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당시 첫 번째 공수진으로서 제가 대통령의 임기 규정에 저항권을 결부시킬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즉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려고 시도하는 경우에 누구든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 제안은 11.6 사태를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인지라 여론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고 그 후에 헌법 개정 심의 과정에서 신군부도 이를 배제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저항권 규정을 그대로 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너무나 살벌하니 마찬가지 효과를 갖도록 개정하여서 이처럼 변형된 형태로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집권의 연장을 위한 헌법 개정의 문제는 비교적 쉽게 해결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임기 연장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을 시도할 위험은 사라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헌법 개정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문제가 특별한 관심을 갖게 합니다. 헌법 개정의 한계의 문제입니다. 왜 헌법 개정의 한계의 문제가 특별한 관심을 갖게 하는가요?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만일 어떤 한 정당이 또는 그와 연대한 세력이 국회의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헌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예를 들어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헌법을 개정하려 시도하려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통일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양보와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기능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리하게 개헌을 하려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개헌은 도대체 가능한가? 헌법 개정에는 한계가 있는가? 있다면 어디에 그 한계가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우선 헌법 개정이 한계란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봅시다. 헌법 개정이란 헌법 개정의 한계란 헌법 규정은 헌법 개정의 절차에 따르기만 하면 어떤 규정이든지 개정될 수 있는가? 아니면 헌법 규정 가운데는 개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규정이 있는가의 문제가 헌법 개정의 한계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군주제를 도입할 수 있는가? 또 개헌을 통해서 모든 선거 제도를 제거해 버릴 수가 있는가 등등의 문제입니다. 만약 모든 헌법 규정이 개정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합법적인 개정의 방법으로 헌법 자체를 제거해 버릴 위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즉 헌법은 합법성의 방식을 밟아 법치국가적 민주주의의 자살이 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1933년 합법적인 방법에 의한 히틀러의 집권과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의 제거는 그 좋은 예가 됩니다. 물론 헌법은 헌법 개정권자에게 헌법을 개정할 권리만을 주지 헌법을 제거하거나 폐지할 권한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개정의 방법으로 헌법을 제거해버릴 위험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고 헌법을 헌법의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헌법 개정의 한계를 실정법적으로 규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헌법 개정권자가 우선 이 개정의 한계 규정부터 개정하고 나면 나머지 모든 규정, 즉 개정이 대상이 될 수 없었던 헌법 규정도 다 개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 개정의 한계의 문제는 실정법적 한계 규정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결국 헌법 이론적 도움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즉, 이 문제는 우선 이론적인 문제이며 이 이론적 한계의 테두리 내에서 실정법적 한계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헌법 개정의 한계의 문제는 국가의 개념, 헌법의 개념 등과 같은 헌법의 기본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이해됩니다. 무엇보다도 국가나 헌법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헌법 개정의 한계에 대하여 한계 부정설과 한계 긍정설이 갈립니다. 먼저 헌법 개정의 한계 부정설부터 살펴봅시다. 국가를 하나의 법인체로 보는 법실증주의자들은 헌법 개정의 한계를 부인합니다. 부인하는 논거를 보면 이들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헌법이나 법률은 모두 마찬가지로 국가의 의사행위, Villains act des status. 국가의 의사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이나 법률은 모두 변경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은 개정 방법에 있어서 법률보다 어렵다는 차이가 있을 뿐
개정될 수 없는 내용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한계를 부정하는 구체적인 논거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이 개정의 한계를 부정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선 헌법의 변천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규범과 현실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규범 외의 모든 요소를 법적 영역에서 제거해버리는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 현실적 여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헌법 규범의 내용이 바뀐다거나 실정 헌법에 반하는 헌법 상황이 발생이라는 헌법의 변천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헌법 변천은 순수 사실적인 문제이며 법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법적 관심이 대상도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헌법 규범과 현실 간의 괴리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헌법 개정을 무한적으로 허용하는 것 뿐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도 헌법의 변천이 합법성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합법성을 갖느냐 못 갖느냐의 문제는 기준은 궁극적으로 사실적 관철의 문제입니다. 게으르고 예린에크에 따르면 완성된 사실, 페타 공플리, 완성된 사실은 헌법을 구성하는 힘이 된다고 하며 소위 사실의 규범력, 노르마티브 크라프트스 팩트션을 주장합니다. 개정의 한계를 부정하는 또 다른 논거로 법실증주의자들은 실정화된 법조문만을 법으로 보고 그 의미나 가치 평가 같은 것은 법 외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즉 실정화된 법은 선, 악, 옳고 그름과 같은 가치 평가와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법으로 보기 때문에 헌법 개정의 한계를 부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즉 헌법전 내의 모든 헌법 규정은 동일하다고 보며 따라서 헌법 규정의 내용에 따라 보다 중요한 또는 덜 중요한 본질적 또는 비본질적 규정으로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이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고 그러한 차이를 구별할 객관적 기준도 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헌법 규정은 동일하며 따라서 개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특별히 중요한 규정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헌법 규정은 그 내용이나 정치적 의의와 상관없이 개정의 절차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헌법 규정은 정말로 모두 동등한가요? 실정 헌법 규정 중에는 보다 우월한 규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가령 헌법 개정에 관한 한계 규정과 절차 규정이 모두 헌법에 규정된 경우에 동일한 실정 헌법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개정의 절차 규정에 따라 개정의 한계에 관한 명시적 실정 헌법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개정의 절차 규정이 한계 규정보다 우월한 규정이 됩니다. 결국 헤세의 지적처럼 개정조항이 헌법에 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즉 실정 헌법 규정 간에는 내용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밖에 자연법을 헌법 개정의 한계로 보는 데 대해 법실증주의자들은 자연법 자체를 배척합니다. 한계 부정설의 문제점으로는 위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합법적인 헌법 개정의 방법으로 헌법 자체를 제거해 버릴 수 있다는 위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헌법 개정의 한계 긍정설을 봅시다. 헌법의 개정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한계 긍정설이 오늘날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한계를 긍정하는 논거는 구체적으로 다양합니다. 아래에서는 우선 결단주의적 관점과 통합론적 관점에서 한계 긍정설을 고찰하고 구체적 한계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결단주의적 관점에서는 헌법 개정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결단주의자인 칼 슈미트에 따르면 정치적으로 실존하는 힘과 권위에 의하여 내려지는 결단은 헌법을 형성하고 이 형성된 헌법의 규범화가 헌법유를 이룬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헌법 제정 권력은 조직하는 권력, 부와 공수 등으로서 이 권력에 의해 조직된 권력, 부와 공수주의와는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헌법 제정 권력에 의해 내려진 결단으로서의 헌법은 이 결단에 근거해서 규범화된 헌법률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헌법과 헌법률은 엄격하게 구별되며 조직하는 권력인 헌법 제정 권력이 내린 근본 결단으로서의 헌법은 조직된 국가 권력, 즉 헌법 개정 권력에 의해 개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슈미트에 따르면 헌법의 개정이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헌법유리 개정이라는 말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법실증주의자들은 이에 대해 헌법 제정 권력 자체를 법 외적 현상으로 보고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슈트에 따르면 입법권과 구별되고 이에 우월하는 특별한 헌법 제정 권력의 사상은 독일 국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결단주의적 긍정설의 문제점을 간단히 살펴봅시다. 헌법 제정 권력과 헌법 개정 권력의 구별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이러한 구별을 전제로 하는 경우 헌법 개정의 한계에 대한 설명이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헌법 제정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헌법을 제정한 국민이 헌법을 개정하는 경우 더욱이 헌법을 제정한 절차와 마찬가지 절차에 따라 헌법을 개정하는 경우 왜 개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가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가령 국민이 국민투표로 제정한 헌법을 또다시 국민투표로 개정한다면 왜 한계가 있느냐의 문제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다같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헌법 제정 권력과 헌법 개정 권력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슈미트가 헌법 개정의 한계 자체를 인정하였다는 것은 그의 큰 공로입니다. 헌법 통합론과 한계 긍정설을 살펴봅시다. 통합론을 창시한 스멘트는 국가를 통합 과정으로 보고 통합 과정의 법 질서를 헌법이라고 합니다. 이 통합 과정은 끊임없이 새롭게 형성되기 때문에 이를 규율하려고 하는 헌법도 동태적이고 유동적인 현실적인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멘드는 헌법의 변화성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헌법이 변화성이라는 말 가운데는 헌법의 변천은 말할 것도 없고 헌법의 개정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스멘트 스스로는 헌법이 변화성에 관하여만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고 헌법의 변천과 개정, 헌법 개정의 한계에 관하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멘트 제자들 간에는 이 문제에 관해서 견해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먼저 스멘트 제자인 수다울리는 헌법이 변천을 무한정으로 인정하는 것이 스멘트의 통합론을 가장 잘 대변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헌법의 변천을 무한정으로 인정함으로써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관철된 현실이 궁극적으로 헌법이 내용이 된다는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는 본의와는 달리 스멘트 헌법학이 매우 단호하게 반대하는 라반트, 옐넥 등 법실증주의자들의 학설, 즉 완성된 사실, 회타 공플리 이론과 유사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스멘트의 또 다른 제자인 헤세는
헌법의 변천을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하지만 이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헌법 개정에 보다 큰 비중을 둠으로써 헌법의 명확성과 안정성 그리고 더 나아가 헌법의 규범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헬스의 저자인 피터 헤벌레는 헌법 변천의 문제를 헌법 해석의 문제로 보고 그 개념조차 배척하면서 헌법의 개정을 헌법의 시대에 적응적 필요성 내지 헌법 정책적 명령으로 봅니다. 헬스와 헤벌레는 헌법의 개정에 보다 큰 비중을 두면서도 헌법의 개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즉, 헬스는 역사적 변천 속에서의 지속성 유지를 또한 헌법의 동일성과 공동체의 법적 기본 질서의 계속성을 개정의 한계로 봅니다. 헤벌레도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과 계속성을 개정의 한계로 봅니다. 그러면 헌법 개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한계가 있는가를 살펴봅시다. 학자에 따라 헌법 개정의 한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한계를 제시합니다. 이들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대체로 헌법 내재적, 헌법 외적, 그리고 실정법적 한계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발타 옐리네크는 자율적, 다율적, 그리고 절대적 한계로 나누기도 합니다. 먼저 헌법 내재적 한계란 헌법 가운데는 개정할 수 없는 일정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이 국가의 법적 기본 질서로서 기능하려면 일정한 내용과 절차를 변경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으로 설정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러한 변경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으로는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과 계속성을 유지시키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은 헌법의 실질적 핵, 즉 헌법의 민주적 법치국가적 질서의 기본 요소들입니다. 무엇이 구체적인 경우 민주적 그리고 법치국가적 질서의 기본 요소인가를 확정하기는 그러나 쉽지가 않습니다. 다음으로 헌법 외적 한계 또는 초헌법적 한계란 헌법 개정이 헌법 외적 요인에 의해 제한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그 중요한 것으로는 우선 자연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즉 자연법에 반하는 헌법 개정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그 한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법적 한계를 들 수 있습니다. 즉 근본적이고 중요한 국제법 질서를 무시하는 헌법 개정은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특히 국제법의 일반 원칙을 헌법은 국내법으로 전환시키거나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를 만들거나 개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밖에 경제적, 기술적 조건 또는 지지적 상황도 그 한계가 됩니다. 세 번째로 실정법적 한계란 특정 헌법 규정을 개정하지 못하도록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개정 금지 규정은 법실정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개정 금지 규정부터 개정하고 나면 다른 모든 규정들을 개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실정주의자들에게 있어서도 개정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헌법 개정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계 규정의 실정법적 한계 규정의 의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 금지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봅시다. 개정 금지 대상은 각국의 헌법에 따라 다양합니다. 그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헌법 내재적 한계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국가 형태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예가 많습니다. 헌법 내재적 한계는 명시적 개정 금지 규정이 없어도 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실정법화하는 것은 단지 선언적 의의를 가질 뿐입니다.
연방국가의 경우 연방국가와 관련된 제1원칙을 개정 금지 대상으로 합니다. 이 밖에 헌법 개정이 방법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독일 기본법은 부분 개정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개정의 시기에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외국 군대가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개헌 금지 규정을 둔다든가, 예를 들면 1946년의 프랑스 헌법 제94조 또는 비상사태에서의 헌법 규정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31년의 작슨 헌법 제151조. 이러한 제안들은 공정한 개헌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일정한 기간 내에는 개헌을 하지 못하도록 시기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 개정의 한계를 헌법 내재적, 헌법 외적, 또 실정법적 한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먼저 헌법 내재적 한계부터 살펴봅시다. 한국 헌법은 개정의 한계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과 계속성을 파괴하는 개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헌법 내재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 내재적 한계로는 헌법의 기본 원리와 거기에 속하는 기본적 요소들입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 중 하나를 완전히 제거하거나 거기에 속하는 기본적 요소를 제거하는 개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구체적으로 개정할 수 없는 기본적 요소들인가를 획일적으로 확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요소의 어느 정도까지 개정한까지가 개정의 한계가 되는지를 확정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구체적인 경우에 비로소 그 한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 개정의 한계를 이루는 모든 내용을 확정하여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 바로 여기에 헌법 개정의 한계의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헌법 외적 한계를 봅시다. 자연법 논자들의 경우 자연법에 관하여 반하는 헌법 개정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연법이 실정법이 상위에 있다는 것은 사상은 법이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연법이 현실적으로 헌법의 개정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개헌을 위한 합의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연법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자연법이 곧 헌법 개정이 한계가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헌법 외적 한계로 국제법적 한계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국제 평화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도 내에서, 또한 우리 주권이 중대하게 침해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국제법에 반하는 개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끝으로 실정법적 한계를 살펴보면, 우리 헌법은 제2차 헌법 개정을 통해 국민주권과 국가 형태에 관한 저항, 그리고 국민투표에 관한 저항에 대하여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우리 헌법은 실정법적 한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 헌법 제128조 제2항이 개정의 실정법적 한계가 아니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개정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실정법적 한계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는 개정이 효력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 개정의 한계의 문제를 간단히 요약해보면, 헌법이 개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헌법은 개정의 한계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과 계속성을 파괴하는 개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헌법 내재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 내재적 한계로는 헌법의 기본 원리와 거기에 속하는 기본적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헌법 개정의 한계를 이루는 모든 내용을
확정하여 열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할 당시에 국회가 어떻게 구성됐느냐에 따라 개정의 한계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유민주주의가 기능할 수 없을 정도로 헌법을 개정하거나 더 나아가 헌법 개정의 형식을 밟아 법치국가적 민주주의의 자살이 행해지는 헌법 개정이 행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